성화 없는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가능할까요?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요. 우리 기독교적인 이렇게 전통, 특별히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전통에서 이렇게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 칭의와 이렇게 성화일 것입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계기를 통해서 이 개념을 이렇게 새롭게 직면할 계기를 마련했었죠.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분을 우리가 이렇게 신뢰할 때, 혹은 신앙한다라고 말할 때 그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칭의와 성화일 것 같습니다. 한편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의 죄와 허물을 이렇게 대신 담당하시고 처리하심으로 나를 죄에서 해방하셨다 하는 사실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나를 위한 죽음을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을 사심으로 나를 위한 삶을 완벽하게 사심으로 나에게 줄 의와 생명을 또한 이렇게 벌어놓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내가 그와 같은 두 가지 일을 행하신 그리스도를 신앙하게 되면 그와 같은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안에 머물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사실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의롭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십니다. 그것을 칭의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칭의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아주 중요한 권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됨의 권리,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리인 것이죠. 그래서 칭의됨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입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칭의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요 사람에게 이제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할 때는 한편 나를 칭의하시는 분을 신앙하지요. 동시에 이렇게 칭의되어 하나님 자녀된 사람은 이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성화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닮은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대신 속량하신 분이기도 하시지만 또한 동시에 내가 어떻게 내 삶을 형성해야 될 것인가 하는 지점에 있어서 내 삶의 모범이신 분이기도 하시죠. 그래서 아들 된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됨을 이렇게 경험하고 또 아들됨의 삶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새로운 삶의 이렇게 동력을 선물로 주시는데 그것이 성령입니다. 칭의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성령이 선물로 주어지고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이렇게 내 영과 더불어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이렇게 일깨워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이렇게 동기부여와 좌표를 설정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오셔서 활동하신 이 성령님은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파송하신 분이시죠. 나를 위해 죽으시고 이렇게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시자마자 성령을 우리에게 파송하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파송된 분이시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영혼에게 바로 그 아버지와 아들의 나를 향한 구원의 경륜을 설명하시고 나를 설득하셔서 이제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 성령을 조차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힘써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성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좇아서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힘써 살아가는 이 성화의 삶이 부재한 그리스도인은 실제로는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칭의된 사람이 성화되지 않는 경우는 없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쪼갤 수 없는 분과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칭의되었다면 동시에 그분과 함께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필연적인 과정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 칭의와 성화를 이렇게 분리시키는 오류를 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죄에서 해방되고 의와 생명을 이렇게 선물로 받는 이 지점, 칭의되는 이 지점, 그리고 하나님 자녀 되는 권리를 갖게 되는 이 지점, 그리고 성령의 내주를 갖는 이 지점에서 멈추어 선 것이 아닌가. 여기서 더 진전된 사고를 하지 않는 그런 어쩌면 약간은 좀 게으른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제2 의 어떤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충분히 강조하지 못했던 이 성화, 이 지점을 좀 새롭게 인식하면서 여기에 힘쓰는 개인 그리스도인, 또 이 일에 창념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건강한 교회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